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대원과 총격 후 시신 위로 차를 몰거나 경고 없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하는 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곧 있을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심리를 앞둔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차량에서 내린 이스라엘 군이 숲을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마침 뛰어나오는 남성 무리 중 두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이어 지프 차량이 이들 몸 위로 지나가다 바퀴에 걸려 혈흔이 남습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군도 아군을 구출하려다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이라고 영상을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남성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한 명이 쓰러지고 놀라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와 지인을 구하려다 총에 맞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목소리) 오늘 열릴 국제사법재판소 심리에 앞서 SNS 등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집단 학살 혐의로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면서 열리는 재판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될 영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여론전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This despicable intervention to save the skin of the Hamas rapist regime is, as Secretary Blinken noted, also a distraction from important efforts to bring back the hostages, protect civilians, and prevent this conflict from spreading.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행한 주민 학살 증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련 증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